이게 AC밀란이 이번 챔스전을 앞두고 나서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클럽의 울트라 밀란의 골수 팬들 울트라와 이야기하는 장면 이게 나왔어요. 그래서 이게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저는 너무 이걸 보고 좀 감동을 받았어요.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팬들이 진짜 극성 팬들인 것 같아. 그 울트라 경기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선수들한테 와서 엄청 몰아하는 거야. 뭐 어떤 느낌이냐면 야 진짜 우리 뭔가 어떤 말을 했는지 솔직히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야 우리 좀 더 잘해야 돼. 야 우리 좀 이렇게 더 해야 돼. 우리 뭐 인터밀란이랑 이제 챔스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축구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. 너네 정신 차리란 말이야. 우리가 뒤에서 너네 응원해 줄 거니까 진짜 우리 끝까지 한번 싸워줬으면 좋겠다. 너네가 작년에 뭐 리그 우승하고 이런 거 다 인정하니까 우리 끝까지 좀 싸우자. 이런 약간 뭔가 화남과 아쉬움과 열정을 불태웠다 이런 느낌이 났어요. 근데 난 여기서 너무 멋진 게 감독부터 고참 선수들 모두가 딱 공손하게 그리고 귀 기울여서 듣고 있다. 난 이게 너무 보기 좋았어. 뭔가 사실상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약간 선수들도 거부감을 보일 수 있고 아 왜 저러는 거야 충분히 이럴 수도 있거든. 근데 난 여기서 또 선수들도 스탠스가 너무 좋은 게 지금 보세요. 지루 그 다음에 뒤에서 뭐 토모리 막 이런 선수들도 그렇고 가장 멋진 것 중 하나가 뭐 카에르 여기 있으면 테오 이 뭔가 말썽쟁이 같은 이 테오도 앞으로까지 몸을 이 상황도 솔직히 여기서 막 욕했을 수도 있어요. 이 팬이 야 이 개새끼들 아니야 똑바로 해 씨발 이게 팀이냐 이거 인터내셔널 매치야 이 새끼들 하고 있고 지루도 니들 뭐 뭔데 씨 이러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. 예, 이 문덕의 개소리입니다 참고로. 하여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되게 경청을 해요. 진짜 귀 기울여서 듣고 있고 감독님 봐 와 여기 딱 와가지고 감독이 팔짱 끼고 무슨 말 하는지 듣는 거야. 아 너네들은 그런 생각이야? 아 우리 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. 아 진짜 알겠다 이러고 나서 이 열변이 막 끝나고 나서 어떤 장면이 일어나냐면 팬들이 막 박수쳐 막 박수치고 선수들도 막 박수친 다음에 유니폼 막 벗어가지고 선수들이 이 울트라 팬들한테 주고 가. 아 근데 이게 난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막 한국 팬 뭐 국내가 틀리고 해외가 맞다 해외가 틀리고 국내가 맞다 막 이거를 저는 진짜 이렇게 나누려고 하고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리고 또 이걸 보면 뭐 제가 뭐 전북을 저격했다 막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냥 저는 그 한 구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팬들을 모두 뭐 나쁘게 바라본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우리가 한 가지 또 배울 수 있는 장면이지 않을까. 뻐막과 이런 것도 있고 뭐 나라마다의 소통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지만 10명의 사람들에게 이런 장면과 이런 장면 두 가지 장면을 보여줬을 때 이 장면을 보고 더 멋지게 감동하지 않을까 더 멋진 그림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. 그 난 여기서 진짜 이 선수들이 이렇게 귀 기울이는 것도 우리나라 선수들도 좀 배워야 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팬들도 뭔가 그냥 이 장면이 이게 해외라 멋있는 건가? 씨바? 아니 그냥 이게 해외라 멋있는 건가? 왜 이렇게 멋있게 느껴지지 난 이게?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. 야 와 그냥 그림 너무 멋있지 않아요? 와 이 선수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? 감독부터 시작해서 이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거 그리고 팬들도 뭔가 이 선수들을 믿으니까 더 뭔가 부탁한다는 느낌. 이게 진짜 너무 그냥 제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. 예,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고 우리가 제가 그냥 항상 하는 말 중 하나는 뭐 무조건적으로 뭐 뻔하기 나쁘다 뭐 우리의 소통법이 나쁘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더 멋있으면 좋겠다. 저도 항상 그 얘기를 해왔잖아요. 이 축구가 더 멋있으면 좋겠다.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이 축구 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축구 그 다음에 선수들이 좋아하는 이 축구 코칭 스태프가 좋아하는 이 축구 그 다음에 뭐 구단 프런트가 좋아하는 이 축구 하나로 우리가 모인 건데 우리가 우리나라 축구를 더 멋있게 나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. 뭐 팬의 문화든 선수들의 문화든 감독의 문화든 아니면 뭐 코칭 스태프의 문화든 프런트의 문화든 그 문화는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장면을 보고 우리가 좀 느끼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. 예, 전 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. 요게 어쨌든 제가 굉장히 멋지다고 느꼈던 장면이에요. 전 개인적으로 이 그림이 그냥 너무 감동적이고 멋있었어요.
이렇게 와 그쵸. 저는 사실 이거 보고 저도 이스턴이랑 똑같이 오늘 AC밀란을 좀 응원하고 싶더라고. 아 뭐 인터도 그렇고 AC도 그렇고 사실 뭐 둘 중 누가 이기나 전 아무 상관이 없어요.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저는 사실 오늘 챔스에서 AC를 좀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. 이것도 여러분들 또 편집해서 제가 올리게 되면 또 무슨 파장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원래 제가 하는 말 하잖아요. 그죠? 너무 멋있었습니다. 아 근데 이거 진짜 멋진 문화다. 아 근데 물론 여러분들 뭐 어떻게 보면 이런 뭔가 팬들이 물론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팬들은 막 버스를 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래서 뭐 무조건적으로 저는 해외가 좋다 뭐 국내가 좋다 이거 뭐 나쁘다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외에서도 그런 안 좋은 사건들이 있지만 이번 요 사례가 아마 모두가 보고 배워야 되는 그림이 아닐까. 뭐 한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유럽이 됐든 미국이 됐든 그냥 이 모두가 배워야 하는 문화이지 않을까. 너무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장면을 보고 또 오히려 AC밀란 선수들이 여러분들 오늘 경기에서 반대로 이 장면들 이후에 선수들이 더 자극을 받아서 훈련을 더 열심히 하고 야 우리 진짜 팬분들한테 갚아줘야 된다 팬들이 이렇게 우리 열심히 응원하는데 우리가 진짜 싸울 이유가 하나 더 생기지 않았냐 뭔가 이런 말들을 하는 케이스가 되지 않았을까 약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.